안녕하세요. 유친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요즘 새삼 실감합니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납니다. 아, 여러분, 세월의 흐름은요, 50대는 50kg로, 60대는 60kg로, 70대 이상은 초고속으로 흐른다, 이 말입니다. 하는 말이요. 그래도 우리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 유치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친 여러분들, 제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모노드라마가 오는 12월 10일 오후 8시 서울 양천성당에서, 그리고 12월 17일 오후 7시 30분 일산 식사동 성당에서 공연합니다. 무료 공연이면서 누구나 입장 가능합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네 인생을 한 번쯤 되돌아보며 우리들 안에 있는 시기, 질투, 교만, 유혹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또 사랑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공연입니다. 사랑하는 유친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 참.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있는 장미는 길을 가다가 겨울 장미를 제가 촬영했습니다. 너무나 이뻐서 영상 속에 첨가했습니다. 함께 감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